영적 치유 25번째 나갑니다. 보통 한 20번째까지 하면 제목을 바꾸는데 어차피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고 또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수 없어요. 오히려 치유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악영향을 주변 사람들한테 끼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집중하면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단의 공격의 첫 번째 통로는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사단의 통로, 집중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마음과 생각이라고. 우리는 이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가슴을 담고 생각을 담고 마음을 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성경이 말씀에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열두 제자들을 놓고 세종로를 시행하시는 그때의 내용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분명히 생각 속에 역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제일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이 생각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잡는 거죠. 말씀을 집중하는 거죠. 자, 사단의 이 공격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욕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면 계속 당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냐? 계속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병이 든다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 병 드냐면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도의 때가 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죽을 때 돼서 깨달아도 다행이지만 뭐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죽는 순간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상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저 같아도 그래요. 아,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속이는구나.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빨리빨리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당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자, 내 안에 또 현실 안에. 현실과 요 문제 안에서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사건, 즉, 나는 착하게 살고 법없이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냐?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고 착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 문제 갖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다 있죠. 내 모양 좋은 대로, 내 마음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보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큰 용의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그들 사자들도 저와 함께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하를 꾀는 자라래요.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럼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으라는 그 사단이죠. 그 마귀가 계속 아담과 하와만 속이겠어요? 아담만 속이겠냐고요. 이 사단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뭐 사람 종류가 다 틀리고 나라가 틀리다고 해서 사단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 이미 성경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한다는 게 신기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존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적질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도적질이라는 것은 몰래 한다는 얘기죠. 누가 도적질 당하는 걸 당하려고 하겠어요? 도적질 안 당하려고 뭐 문장구고 뭐 집단석 잘하겠죠? 근데 도적질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면서도 망해가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사단은 계속 그래요. 근데 그거 이 서론에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데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 멸망시키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명심하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죽어가면서도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된 소식을 줬지만 우리한테는 이거를 참 믿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믿음. 그래서 이참 믿음은, 이 복음은, 또 복습 삼아 얘기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질문하면 얼른 대답할 수 있죠. 종교와 복음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똑같이 예수를 얘기해도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러 왔다. 이 사단과 관계 딱돼 있을 때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얘기하는데 사단과 관계없이 얘기하는 건 종교가 되죠. 똑같이 예수 얘기하는데. 그래서 흑암 꺾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다면 뭐냐?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 착각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못 봐요. 믿음이 틀리면 두 가지를 못 보죠. 자, 그것이 뭐냐? 문제를 제대로 볼수 없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볼수 없어요. 방향이 잘못 가죠. 그래서 이 방향 부분에서 오늘 메시지에 좀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당하는 거 다른 사람은 안 당할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거 다른 사람도 당하고 교회도 당하고 똑같이 당해요. 말하자면 사단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나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요? 권사님도 똑같죠? 우리 승희 집사도. 어떻게 듣냐면 예수 얘기 듣기를 세례 요한처럼.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얘기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생활하면서 헌신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불신자 때가 더 행복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 된통고생을 했어요. 뭐 그거 간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 거고, 자, 예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처럼 얘기한다는 건 뭐냐?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해라. 이제 율법적인 그런 요소로 이제 강하게 이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렇게 내가 아무리 바르고 정의롭게 한다고 해도 정말 예수 믿는 그런 행복함은 가질 수 없었어요. 또 때로는 문제가 오면 어떤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사랑 봉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 새벽 기도 때는 아예 성경 동독으로
뭐 66권을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뭐 언제 이렇게 빨리 읽자 이런 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죠. 결국 이런 것들이 예수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이 예,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계속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그쵸? 이거는 영적 문제 못 이기잖아요. 바르게 살면서 능력 받기도 하고, 뭐 방언 받기도 하고, 뭔가 체험 받기도 하면서 뭐병 고치는 경험도 하고, 이런 얘기 다 하면서도 이 영적 문제는 그냥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상태예요. 그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피해 가지고 숨잖아요. 그 영적 문제죠,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속에서 이상한 정신병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에 이제 빠져 있잖아요. 영적 문제뿐이 아니라 이제 정신 문제까지 오게 되죠. 영적 문제는 또 숨길 수가 있어요. 내게 나타난 영적 문제 사람들한테 안 들킬 수도 있지만 이 정신 문제는 들키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두려움, 공포, 뭐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들키게 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다, 영적 문제다, 사탄한테 당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이제 아니까 서로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이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 문제에 걸려들게 돼 있죠. 자, 육신 문제는 뭐냐? 사단의 노예 생활. 이 세상의 노예 생활로 끊임없이 하면서도 그냥 계속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과거의 나.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 신앙생활이죠. 구약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6천년이 돼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난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대답.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말하지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 말은 뭐냐면 또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여지껏 노예 생활하고 전쟁의 고통 속에 살면서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로마에 속국된 상태. 너희들이 지금 망한 상태가 왜 그런 줄 아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태가 아니냐? 지금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지금 물어본 거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보장받은 후손. 복의 근원, 그죠? 그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새끼 아무리 그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못한다 하더라도 내 새끼를 노예로 팔거나 그 뭐랄까 이런 전쟁의 고통 속에 살게 할수 없죠 인간도.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이런 고통 속에서 몰고 가냔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 사단, 우상숭배, 자기중심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이거는 절대,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래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현재의 나, 즉 지금 교회죠. 제가 그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도 뭐 엄청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저기 그 동영상을 올리냐? 지금 교회가 너무 평신도들이 너무 무지하고 정말 그 종교에 빠져서. 엉뚱한 영적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강조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가장 강조 안 해요. 근데 그나마 좀 교회, 이 그리스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그걸 다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 강조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요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 강조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딴 것까지 가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문제, 4장 문제, 6장 11장 문제 절대 못 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바르게 살고 능력받고 사랑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창세기 3장 문제 이길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배들이 오늘 예배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면서도 지금 사단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강조하는데 강조 들으면서도 또 뭐로 나가냐면요. 율법을 강조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말하면서 율법. 이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강조하면서 기도해라, 응답받아라, 사랑해라, 열심히 해라, 치유받아라, 전도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리스도 강조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또 집중하고 있죠. 그 이 말은 뭐냐? 이거와 둘이 또 짬뽕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거 계속 강조, 같이 강조하면 어디로 가냐면 일로 또 가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요로 간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율법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주로 구원파에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 자신도 사람 보는 눈이, 이건 구원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요. 또 우리 자신이 문제 왔을 때 또 기도 응답 쪽으로 많이 가요. 또 사랑, 열심, 모든 교회가 다 이쪽으로 강조해요. 자, 그러니까 구원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도 그죠? 순복음, 교회 이름을 자꾸 얘기해서 저긴데, 요런 그 단체들이, 여기서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강조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베레아 같은데. 이런 종교 단체들이 뭐냐면 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고 또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기도 응답에 초점 맞춰져 있고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응답이나 또 뭐랄까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고 또 치유, 전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뭐냐 사단 결박을 없애게 하는데 실제 결박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미래의 나 저쪽은 가지 못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말씀드리냐 지금 그 응답 미래 요 갈 수 없는 상태가 이게 뭐냐 가장 심각한 병이에요.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착각신앙이에요. 복음 다 그리스도 강조하면 자기가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신앙. 그래서 어디로 가냐? 교만으로 많이 가죠.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즉 창세기 3장부터 3장, 4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무조건 4장, 6장, 11장은 그냥 그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왜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를 가지 못하냐? 이 상태, 이 가치 있는 상태는요, 반드시 지속할 수가 없어요. 또 제자 양육 할 수가 없어요. 섞인 복음 갖고는 절대 제자 나올 수 없어요. 요 불신자 상태,
이런 것 같은 맥락으로 지금 그러면서 지금 교회 나는 다시 말하면 이걸 하면서 이런 상태로 지금 착각하기 때문에 점점 병이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병이 든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더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내용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있어요. 외식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알죠? 율법적으로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예배 철저하게 들고 헌금 11조 엄청 철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유전으로 말씀을 피한다. 뭐하자면 전통, 규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유전을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다시 이런 쪽을 또 강조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냐? 이 말씀을 폐하게 돼요.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저기 교훈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경은 이건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빠져 죽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목사도 책임 없어요. 같이 목사가 저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뭐 내가 구덩이에 빠졌지. 성경에는 둘다다 같이 빠져 죽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의 심각성, 그래서 평신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문제가 실제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냐라고. 근데 근원적인 문제 아는 사람도 자기가 거기에 빠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착각적인 그 병에 많이 빠져 있는데, 한번 그게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보세요. 자기가 복음을 지속하고 있는가, 제자가 나오고 있는가.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한 5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저장했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고 왜 물어봤겠습니까? 실패의 요인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자는 돈 없어서 망하고 병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했죠. 틀린 복음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그거는 결국 지속하고 제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섞인 복음은 더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심각한 병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래의 나는 답을 하나로 줬어요. 자, 뭐냐? 여기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이라는 본문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다시 한번 하면 내가 이거 예수 이름을 지금 또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선포하시기 전에 앞에서 찬양하는 거 있죠. 그내 평생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내가 주보에다가 또 적었는데 안 갖고 내려왔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그다음에 주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그러면서 또 뭐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묵상하라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맨날 해야 돼요. 맨날 아침에 눈 뜨면 해야 되고 시간마다 해야 되고 운전하다가 해야 되고 맨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뭐가 꽂혀 있냐면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 이름이고, 기도 열심히 한다, 율법 잘 지킨다고 해서 성령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고 흑암이 꺾여요. 내가 사단결박 뻑치게 한다고 사단결 꺾이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 철야 다 한다고 해서 사단 꺾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는 전능하신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제사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봉에 걸렸을 때 나를 지켜준다 그래요.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를 지키게 하세요. 왜냐? 내가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인다 그래요. 이 말이 거짓말 같아요? 나는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신뢰하는 자를 높여준다 그래요. 아무도 당할 자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를 알아라. 이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 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면서 완전한 보장을 얘기해요. 부활을 통해서 내 능력을 좀 알아라. 자,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모든 흑암 끝내시는데 조금 0.1% 남겨놓은 법이 없어요. 완벽한 능력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영적 사실을 알아라. 그 성령을 보내줄 때는 반드시 흑암 꺾여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알아라. 요거는 왜 방법을 알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고 함께 응답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는 우리가 아들 보내주세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주세요 이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한테 이미 주신 거잖아요. 주신 답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정말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되냐. 자,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게 버려질수록 이게 진짜 누려져요. 이거 안 버려지는데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자, 내 생각 버려야 돼요. 가장 그 우상이 내 생각이라 했어요. 동기 버려야 돼요. 주로 그러죠. 참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이쁜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먼데도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반, 두 시간. 또 어떤 애는 저기 뭐야, 그 지휘하기 위해서 저기 아침에 주일날 일찍 와서 그 애, 조그만 애를 끌고 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지 않고 축복하지 않겠어요? 멀어도 와요, 이상하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 가깝다고 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 보면 난 그 중심이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기 없어야 돼요. 자, 아비집, 체질, 아비집에서 가졌던 체질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것만큼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는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요걸 가지고 확인해 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면 모세와 아브라함 시대는 1000년이 지난 시대예요. 그럼 누굴 통해서 모세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기록했겠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구전으로 통해서 전해받은 그 메시지예요. 그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말하자면 동기를 버린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래요. 여기에 자손이란 말을 하죠. 자, 요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단수죠. 그래서 이거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란 단어 이거 딱 하나 알아듣기 때문에 근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그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때 장래 기업으로 줄 땅을 갈 바를 어디로 가라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갔다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17절에 그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릴 때 도로 받을 줄 알았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죽여도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줄 알았다. 그 말하자면 부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란 단어와 또 자기가 아들을 죽어도 다시 살릴 줄,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오직 한 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딱 하나 믿었고, 우리도 지금 딱 하나 믿는데, 그 한 가지 믿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 그러면 뭐겠어요? 모든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축복은, 자, 영원한 축복. 복의 근원 다섯 가지, 지난주 거 또 복습하면서 우리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존재예요.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답을 갖고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거 시대적 축복이에요. 시대시대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으로 말씀 떠나라, 제 권대에 빠져라, 사단에 잡혀라 라고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자꾸 역사를 하세요. 자, 창세기 3장 이기는 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기는 답이 전도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기는 답이 말씀 성취예요. 이게 기념비적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서 우리까지 계속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이기는 힘이 제자, 대표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현장 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자,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 요 축복만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있어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심쓰니라. 이 말은 뭐죠? 다른 거 안 보였다 이거예요. 진짜 다른 거 안 보여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3장 6절, 4장 12절. 여긴 뭐겠어요?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 사도행전은 오직 이름으로만 쫙 나가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도 나와요. 그 이름 때문에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환란으로 죽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쫓아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안증병이나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 꺾은 이유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드디어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란 내용이 여기 잘 나오죠. 자,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또 소문이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표현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냐, 하나님이 날 기뻐하냐, 정말 하나님이 날 보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문을 낼 정도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한테 그런 이런 그 축복이 임하는 내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5인 1조 팀 여기까지 가야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28장까지 갈 수 있어요. 자, 5인 1조 팀은 뭐냐면 전도하는데 혼자 못해요. 혼자 지속할 수 없어요. 혼자 전도하는 사람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팀 전도 팀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루디아도 만나고 야손 빌립 뭐그 브리스길라 부부 또 에베소까지 다이 복음이 확산되는 이유가 팀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밟고 가냐 안 가냐 사도행전대로 점검이 돼야 내가 미래를 갈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를 못 간다, 지금 이 속에서 착각, 가장 심각한 착각병과 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지금 결국 병든 삶으로 인해서 지속에서 멈춰지고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한 길이에요. 치유의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 사단의 공격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거 한 가지만 명심해도,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결단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길로만 가셔야 돼요. 자, 이것밖에는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그 16, 17절에 있죠. 바울이 그랬죠.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그딴 길을 갑니까? 왜 다른 걸 강조합니까? 그런 착각 신앙에 빠지면 더 이상 약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오직으로 갈 거를 선택하는 그런 또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